똑같은 개념이 반복되는 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4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보면 서치가 나왔는데 뭐 서치는 뭐 틀릴 게 거의 없죠. 서치 terms that 같은 표현이 나와서요. 뭐 됐습니다. 얘는 뭐 해석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2번 보세요. 2번을 보시면 문장 볼게요. 제가 2번 문장. 2번 문장을 보면 UN FAO는요. warned 했습니다. 블라블라 하면서요. 이렇게 됐는데 구조를 봅시다. 어떤 구조가 보이냐면 FAO가 주어죠. 동사 경고했습니다. 무엇을? 대디아의 내용을. 그래서 대절이 목적어가 될 건데요. 명사절 접속사 대신 뒤에 뭐가 와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abnormal rain요 만들었습니다. 이상적인 breeding ground를요 라고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죠. 완전한 문장 맞네요. 그러니까 명사절 목적어 대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번을 보시면 제가 의미 단위를 이렇게 쪼갤게요.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rime 위기가 unfold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건데요. 요 단어 잠깐만 봅시다. 요즘 fold가 무슨 뜻입니까? 접다, 그치? fold 접다. 그럼 unfold는 무슨 뜻이에요? 펼치다라는 뜻이죠. 열다, 펼치다. 그러니까 발생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라는 건 as pre 어떻게 된 대로 예측된 대로라는 뜻이죠. 예측된 대로. 그렇죠. 위기는 여러분들 예측하는 걸까요? 예측되는 걸까요? 예측되는 거잖아요. 위기 입장에서는 예측되는 겁니다. 그래서 as predicted. 이것도 잘 썼어요. 4번을 볼 건데요. 4번에다가 형광펜을 치세요. 여기다가. 빨간색 테두리를 두르신 다음에 제가 딴걸 물어봅니다. 이거 동의어가 뭡니까? 아까 제가 잠깐 despite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동의어가 뭐예요? although죠. although. 그렇죠. 문장 제일 앞에 있는 no는 although예요. 정체는? 접속사죠. 접속사.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주어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의미단위 이렇게 콤마를 기준으로 쪼개면 그 어디 눈 씻고 봐도 주어동사로 구성할 만한 표현이 없죠. Clearly communicated an accurate warnings라고 얘기해서 여기는 경고라는 말을 수식해주고 있는 명사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아니라 누구 자리여야 합니까? 전치사 자리여야 하고 despise 쓰면 되는 걸 거예요. 그렇겠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5번은 뭐 콤마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선 뭐 우리가 배운 걸 그냥 그대로 적용. 관계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문장은 무엇? 관계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문장은 무엇? 완전 불완전. 불완전이죠. 이렇게 쪼개면 presumably 같은 부사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누가 보입니다?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보입니다. 뭐가 없어요?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맞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틀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냐면 맨 뒤에 실전 모의고사 1, 2, 3, 4, 5회가 있는데 1회는 우리가 풀었습니다. 풀었으니까 2, 3, 4, 5회에 29번만 풀어보세요. 실전 모의고사 2, 3, 4, 5회에 29번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빨리 풀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맞추려고 노력해보세요. 맞추려고. 2회 29번 문제는 주어 문제입니다. 그럼 2회 29번 문제는 공들여서 된 문제예요.
좋아. 내 안에 작은 하나씩 봅시다. 이제 다 풀렸죠? 시간 다 이 정도면 뭐 다 풀렸을 것 같고, 봅시다. 하나씩 같이 보시면 2회 거를 먼저 봅시다. 2회 거는 문제가 어디 있니? 2회 거는 108페이지 맞네요. 맞나요? 2회가 108페이지.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제는 보이셔야 됩니다. what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앞에 뭐 선행사 같은 명사는 없는 거 당연하고요. 뒤에 있는 문장이 무엇하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까? what이 맞으려면, 틀리지 않았으려면 뒤에 있는 문장이 무엇하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어? 1번 완전, 2번 불완전. 뒤에 문장이 무엇하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까? 은성아, 뒤에 있는 문장 어? 불완전해야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brid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 원형이 뭐예요? 원형이 뭡니까? braid잖아요. braid. 그쵸? 무슨 뜻인데? 기르다, 사육하다. 그치? 기르다, 사육하다. 이 수동태란 얘기입니다. it was braid야. what이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것이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쵸? 그것이 길러진 것이라십니다. 그것이 선생님. 수동태는 완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요. 아까 보세요. Try to remember. 아니 뭐야? You, they인가? You are tried to accomplish라는 게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준동사의 목적어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뭐까지? To do의 목적어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do라는 준동사, to 부정사에 걸려 있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얘는 하다잖아요. 하다. 그러니까 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뭐뭐를 하다, 그렇죠? 일을 하다, 뭐 뭐를 하다, 을이 필요합니다. 얘는 결국은 to라는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게 맞죠. 맞습니다.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까도 to 부정사 accomplish의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합니다라고 확인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to 부정사 to 두의 목적어, 뭘 하는가에 관한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게 맞아요. 그것이 하도록 길러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도록 길러진 것. 우리가 완전한 문장의 종류 네 가지를 배울 때네 번째 문장이 항상 수동태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수동태라고 항상 완전한 취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뒤에 전치사 다음에 아무것도 안 쓰거나 뒤에 연결되어지는 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데도 없다면 그때는 시선을 크게, 문장을 넓게 보시면서 아, 준동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구나 라고 판단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틀렸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한 게 맞아요. 2번을 봅시다. 2번은 영어에서 to be 같은 표현이 있어요. 엔간하면 뭐 할까요? to be는 생략하죠. 영어에서 to be,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보세요. 제일 이제 만만한 게 뭐냐면 항상 그 말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consider A, B 얘기를 드리면서 뭐랑 구분하세요라고 얘기했냐면 뭐가 있었지? C, regard 같은 단어랑 구분하면서 뷰도 그렇고요. 얘는 A, S, B였잖아. 그런데 이두 뜻이 똑같아. 완벽하게 동의어야. 완벽하게 동의어인데 consider는 그냥 A, B라고 얘기하고 C나 regard나 뷰는 A, S, B라고 합니다. A를 B라고 보다 여기다 간주하다 생각하다. 물론 뭐 think of도 똑같습니다. 여기 think of 같은 거 넣을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consider랑 동의어인데 중간에 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as가 들어가 있죠. as. 여러분들 영어를 보시다 보면 consider 다음에 as를 넣는 사람이 있어요. 뜻이 통합니다. 하지만 잘못 넣은 거죠. 잘못 넣은 겁니다. 뭘 넣어야 돼? 넣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는 게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as처럼 뭔가를 껴 넣어야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절대 못 껴 넣습니까? to be죠. to be. 이게 무슨 얘기예요? to be는 웬만하면 생략합니다라는 얘기. 우리가 A, B로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표현들은 사실 뭐예요? To B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Make A, B도 사실은 Make A, To B, B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To B는 웬만하면 생략을 할 거라서 얘는 생략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애예요. 그래서 Is a helper.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이 뭐냐면 허스키 스텔로는요. 헬퍼입니다. 이렇게 가도 충분한데 이 사람의 지금 의도를 잘 봅시다. to be에다 밑줄을 쳤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까지 보세요? 여기 be to 용법까지 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be to 용법. 여러분들 중학교 때 문법 배우면 be to 용법을 배웁니다. 예정음을 가는 운명?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저도 기억이 잘안 나. 다 속기 맞나? 네 개인가? 하여튼 배워요. 근데 be to 용법은 여러분 어법에서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에디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 쓸수록 좋은 용법이죠. 여러분 만약에 B2가 여기서 is to be a helper라는 표현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B2가 예정이라면 사실은 이렇게 쓸 겁니까? 아니죠. will 써야죠. will. will be a helper 이렇게 써야죠. 그렇죠? 가능이라면 이렇게 쓸 겁니까? 아니죠. can을 써야죠. can be helper 이렇게 써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무라면 이렇게 쓸 거예요? 아니에요. 의무라면 should be helper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비트 용법은 말이 다 돼요. 말이 문장 하나만 놓고 보면 맥락에서 빼서 그 문장만 놓고 보면 예정으로 해석해도 말이 되고 뭐로 해석해도 다 말이 됩니다.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오해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뭐란 얘기야? 해야 된다란 얘기 할수 있다란 얘기야. 이런 오해를 없애려면 처음부터 뭘 하면 돼요? 의미가 명확한 조동사를 쓰시면 돼요. 좋지 않은 용법이에요. 좋지 않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to be에 관한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라는 얘기죠. 별로 없습니다. 틀릴 리도 없고요. 그렇죠? 문맥에 맞춰서 편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어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워낙 말이 다 돼서 문제인 거죠. 3번을 봅시다. 3번을 풀려면 여러분 형광펜을 어디다 치면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연습한 패턴인데 3번을 풀려면 형광펜을 어디다 쳐야 돼요?
그렇죠. 앞에 있는 엔드지요. 등위 접속사가 엔드잖아요. 선택지나 밑줄 앞에 엔드가 있으면 그거 보고 푸는 겁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에 걸려 있다고 보는 겁니까? To run, fool, protect and warn 다 어디 걸려 있어요? To 부정사의 동사 원형에 걸려 있는 거죠. 잘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풀, 런하고 풀하고 프로텍트하고 웜합니다라고 얘기해서요. 다잘 썼어요. 괜찮습니다. 4번에다 별표. 4번에다 별표를 하면 야, 미안 미안 미안. 이거 아니구나. 잠깐 놓쳤네, 선생님이. 헷갈렸네. 이렇게 걸려 있는 거네. 그리고 웜합니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어디에 걸려 있어? 요게 아니라 복수동사 아에 걸려있는 거네. They are bread 되어지고 they warm 합니다라는 얘기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잠깐 선생님이 뭐야 등위 접속사 헷갈렸는데 여기 있는 등위 접속사 아까 투부 정사에 걸려있는 등위 접속사는 요거였네. 그쵸? 컴마 컴마 엔드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엔드는 동사 두 개를 연결한 엔드입니다. 그래서 복수동사 이게 첫 번째 동사 수동태지만 얘는 두 번째 동사 현재형 복수니까 이거네요. 어쨌든 안 틀렸습니다. 엔드를 보는 게 맞고요. 4번에다 별표를 치세요. 4번에다. 4번에다 별표를 치시면 뭐가 좀 느껴지는 게 있을 건데 뭐가 느껴지냐면 아, 수능 완성에서 이 얘기 계속하고 있네 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보세요. 문장이 caretaker까지 총 4줄에 걸쳐 있는데요. 이 문장을 두 개로 쪼개겠습니다. 라면 누구를 기준으로 쪼개면 될까요? contrasting에서 시작해서 caretaker로 끝나는 문장인데요. 이거 두 부분으로 저는 쪼개려고요 하면 어디서 쪼개면 됩니까? 그렇죠. 에즈죠. 접속사 에즈에서 쪼개면 되잖아요. 에즈를 기준으로 쪼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에즈 뒤에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종속절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죠. 주절 다음에 종속절이 나온 주어 동사 접주동 구문이죠. 주절 다음에 종속절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절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전치사 기준으로 쪼개드릴게요. 이렇게 쪼개면 보이죠? 이렇게 쪼개면 남가주라고 부르는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라고 줄여서 부르죠.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어디? 아이고 미안해 왜 그러지? 여기서 쪼개야지. 뜨거운 여름날에 on a hot summer day에 누구랑? 허스키랑이란 얘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어 동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with a husky on a hot summer day in Southern California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왜? 다 전치사 구잖아. 다 전치사 구잖아요. 그럼 이 문장에서 누가 주어가 될수 있겠습니까? 또는 누가 주어 동사가 될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that 이미지는 여러분 잘 보세요. contrast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뭐 ing가 붙든 안 붙든 맞았나 틀렸나 아직은 모르니까. 짝꿍이 여기는 with입니다. Contrast A with B. A와 B를 대조하다. 비교하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that은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Contrast A with B 구조니까. That 이미지와 A husky를 대조하다. 요 표현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that 이미지는 주어가 될수 없어요. 목적어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뭘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contrasting을 뭘로 바꾸면 돼? 그렇지. 명령문으로 바꾸면 되죠. 비교하세요. 아까 remembering 골랐던 것과 똑같은 구조죠. 그래서 이걸 뭘로 바꾸세요? 명령문인 contrast로 바꾸세요라는 얘기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구조인지 보이셔야 됩니다. 어떤 구조인지 보이셔야 되고요. 뭐 5번 appropriate 형용사니까 이거 뭐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4번 틀렸네요. 확인 가능하시죠? 4번이 왜 틀렸나? 가능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셔서 3회의 29번을 봅시다. 3회의 29번을 보시면 하나씩 고를 건데요. 이제 A번 같은 것들은 선명합니다. 관계대명사를 고를 겁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고를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뒤에 있는 문장이 무엇한다는 걸 판단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봅시다. Scott은 you try to bring back 했습니다. 되려오려고 시도했습니다. Bring back. 데려오다야. 데려오다. 데려오려고 시도했습니다. 누구를 친척들을요 라고 얘기해서 크게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죠. 친척들을 데려오려고 시도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친척들이니?
Deposed King은 폐위된 왕입니다. 폐위된 왕. 어디로? Onto the throne. 왕좌의 게임에 나온 단어죠. Throne. 그치. 왕좌로란 얘기네요. 주어동사 목적어가 다 있죠. 전치사구 같은 거 다 빼더라도. 완전한 문장이네요. 뭐 고르십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고르시면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되고 금세금세 보여야 되는 구조예요. 이제는. B번을 봅시다. B번. B번 별표 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고스란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는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ing와 ed가 동명사 그리고 과거 동사인가 아니면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인가 이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using의 ing와 used의 ed는 뭐예요? 분사죠. 그렇죠? 왜? 여기 앞에 비동사가 있잖아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분사죠. 진행형의 ing를 쓸 겁니까? 수동태의 PP를 쓸 겁니까? 라고 당연히 분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해 보세요. 현재 분사 ing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됩니다? 능동의 명사 목적어. 그쵸? 과거 분사 ed가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다? 수동의 명사 목적어가 없습니다가 떠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거 보세요. 뒤에 누가 나오니 은성아? 뭐가 나와 뒤에? 어, 읽어봐. 어? 아유, 어물거리지 말고 그냥 크게 읽어. 괜찮아. 뒤에 뭐가 나와? For decades 맞아. For decades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Decade는 무슨 뜻이니? 10년. 그러니까 10년 동 수십년 동안이란 뜻이야. 수십년 동안 물어본다. 이건 정체가 뭐니? For decades는 뭐야, 은성아? 목적어야 아니야? 아니에요. 목적어가 아니죠. 왜? 야, 이게 이렇게 고민되는 일이니? 이건 정체가 뭐야? 전치사구잖아, 전치사구. 전치사구니까. 전치사구는 명사가 아니라니까. 그치? 그래서 목적어가 아닌 거야. 목적어 아닌 거야. 이렇게 고민하고 한참 만에 대답하면 안 된다. 그냥 바로 보여야 돼. 전치사 오니까 당사 목적어가 아니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뭘 고르란 얘기입니까? 어? 이 목적어가 아니니까 뭘 고르란? 목적어가 없는 구조니까 뭘 고르셔야 돼요? 그렇죠. ED를 골라야 되죠. PP를 고르셔야 되죠. 뭐 1초 만에 보자마자 고르셔야 됩니다. 1초 만에. 뭐야. 목적어 없잖아. 바로 PP 고르셔야 됩니다. 이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C번 봅시다. C번. C번은 이제 문장이 어디서 시작하면 인팩트에서 시작합니다. 인팩트. 여기서 10번이 시작합니다. 끝까지야. 어, 엄청 기네. 엄청 긴데 여러분들. 이거 두 개로 쪼개고 싶으면 어디서 쪼개면 됩니까? 이 문장. 인팩트에 시작해서 in the world에서 끝나는데요. 누구를 기준으로 쪼개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end를 기준으로 쪼개면 되죠. 이렇게 쪼개면 되는 겁니다. end로 두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end 앞에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end 뒤에 있는 문장에 걸려 있으니까요. 제가 물어봅니다. 은성아. end부터 시작하는 문장 in the world로 끝나는데 누가 주어니? 어? 누가 주어야? 어, 테크 머신이요. 테크닉, 테크닉, 테크닉이야 이거 테크닉. 네. 기술이란 뜻이야 기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명사가 얘니까 이거 당삼 주어입니다. 당삼 주어인데 우리 관계사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이렇게 괄호 치면 됩니다. 그렇죠. 파이오니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명사가 개척이에요, 개척. 동사는 개척자. 개척자. 그럼 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개척하다. 미국의 야, 한국의 정신이 뭐 건국 이념 이러면 우리 뭐라고 배우니?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단군 할아버지. 너희들의 종교가 대종교가 아니지만 대종교라는 종교가 있죠. 단군 할아버지를 신으로 모시는 있습니다. 저기 뭐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 우리의 종교는 대종교가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종교가 본인의 종교가 대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교가 대종교가 아니지만 홍익인간은 당연히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건국신화로서 단군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오 씨앗 막 이럴 것 같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 단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컬처럴 백그라운드 같은 거 하나입니다.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잖아. 그치? 뭐 역사가 엄청 짧은 나라야. 100년도 몇백 년도 안 됐잖아. 350년 됐나 미국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건국신화 이런 게 어디 있어. 신화 자체가 없어 미국은. 왜 그러냐면
나라 자체가 기록이 있는 순간부터 생겨진 나라거든. 그러니까 다 문서로 기록이 돼 있어. 나라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런 게다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건국 정신 같은 걸 얘기하면 우리는 홍익인간인데 걔네는 뭐야? 프론티어십하고 파이오니어십이죠. 그렇죠? 개척 정신 얘기하는 거, 개척 정신. 아무도 안 사는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땅을 다 일구고 이만큼을 이뤄놨어라는 게 걔네네 자존심인데 개뿔은 원래 네이티브 아메리칸 살고 있었는데 뭐 아무도 안 살아. 다 살고 있었지만 그냥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프라이드 같은 미국 애들. 파이오니어라는 단어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인데 어찌됐든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죠. 로이가 개척했던 기술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예요. 주어가 나왔으니까 무슨 사가 나와야 됩니다?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뭐 고르시라고요? 동사 아 고르셔야죠. 그렇죠. Texas Roy pioneers are directly linked. directly라는 과 부사 잠깐 고치면 뭐가 보입니다? are linked라는 수동태가 보이는 거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잘한 해석입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넘어가셔서 4번에 29번을 봅시다. 아이고, 미안. 아, 제가 혀가 막 부어가지고 지금 입술이 다, 입 안이 다 부어가지고 말이 좀 힘든데, 어찌됐던. 봅시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정체는 관계 부사.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히 나와야 되잖아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문장 봅시다. 뒤에 있는 문장. 요렇게 쪼개지죠. 이게 주어입니다. 비동사가 나오고, 비동사 다음에 non-existent라는 형용사가 나오니까 무슨 어입니다? 보어겠죠, 보어. 주어동사 보어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고민도 하지 마시고, 1번은 안 틀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까지 1번 같은 게 눈에 안 들어오시면 반성하세요. 안 들어올 수 없어요. 이제 1번 같은 문제는. 관계부사 완전문장, 완전문장의 주어동사 보어는 당연히 완전하잖아.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29번에 제가 하나씩 불어드릴게요. 우선 1번이 답이 아니라는 건 알았으니까. 이건 제가 답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2번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3번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3번. 4번 쓴 사람. 5번 쓴 사람. 너몇 번이야? 너몇번 썼어? 4번? 그거 잘했고. 승해. 몇번 썼어? 2번. 그러면, 인다 몇번 썼다고? 5번. 4번 하나, 5번 하나, 2번이 셋이네. 2번이 셋이고, 3번 아무도 없어? 3번 아무도, 그래? 1번은 아닌 건 확실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5번부터 봅시다. 5번부터. 5번부터 볼 거예요. 1번이 아니라는 건 알았으니까요. 5번 보시면 LY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거 부사 맞게 썼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사 맞게 썼니를 물어보는 건데 문장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 보시면 되죠. 몇몇 새들에게 fulsome birds 몇몇 새들에게 있어서 얘는 주어가 아니에요. 전치사 구니까요. 심지어는 the presence of predator, 포식자의 존재는 did not fool,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force 목적어 투부 정사 구조입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투부 정사하는 걸 강요하다. 그들이 그들의 날개를 사용하는 걸 강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문맥 내용이 뭔지는 몰라. 요 문장만 해석하니까. 심지어 포식자의 존재는 그들이 날개를 사용하는 걸 강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할 건 어떻게? 충분히라는 부사가 나오잖아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메인테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충분히라는 애는 누굴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사용하는 걸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부사는 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입니다. 수식할 수 있죠. 그렇죠? 투부정사 준동사니까. 아, 안 틀렸습니다. 안 틀렸네요. 5번 안 틀렸어요. 왜안 틀렸는지 아시겠죠? 다왜안 틀렸는지 알겠니? 4번을 봅시다. 4번. 4번을 보시면 여기 앞에 대시 있습니다. 이게 정체가 뭘까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동사 자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reduces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누굽니까라고 받으셔야 되는데요. 누가 선행사예요?
여기는 렉이 선행사죠. Leg of predators. 그치, 단수니까. Predators가 선행사는 아닐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미상 이게 뭐야? 포식자가 없는 것은 줄입니다가 되는 거잖아. 포식자가 줄이는 게 아니라. 포식자가 없는 것이 줄입니다라고 예고가 있으니까. 선행사, 단수명사, 렉이기 때문에 잘 받고 있습니다. 안 틀렸죠. 3번은 쓰신 분이 아무도 없는데, 복수명사 댐 썼는데, 뭐 누구겠어? 복수명사 엄청 많네? 프레데터스도 복수, 여기 아일랜드도 복수, 버즈도 복수, 명사 나온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쵸? 어찌됐든 세개 중에 하나 걸린다란 얘기예요. 뭐 어찌됐든 복수네. 뭐가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2번으로 갈 건데, 여러분들. 2번 잘 보세요. 2번이 Y로 시작합니다. Y.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문장이 뭘로 끝납니까? 물음표로 끝나요. 그리고 무슨 문이란 얘기예요? Y로 시작하는 의문문입니다라는 얘기예요. Y로 시작하는 의문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친절한 것이 if predation rules control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콤마 콤마를 찍어줬어. 이렇게 쪼개면 됩니다. 이렇게 쪼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밑으로 제가 봅시다. 예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들은 they have 일은 먹었습니다. The meal 그 식사를 이라는 문장이 있죠. 엄청 간단한 문장입니다. 시제를 그나마 보면 무슨 시제예요? 시제를 보시면 그나마 무슨 시제예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로 구성되어 있는 너무 간단한 문장입니다.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꿔봅시다. Y로 시작하는 의문문으로 바꿔봅시다. Y로 시작하는 의문문으로 바꿔볼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왜? 라고 시작할 겁니다. 주영아, 뒤에 쫓아나오는 문장 이제 불러봐. 왜? Why 다음에 뭐 써야겠니? 이거 가지고 Y로 시작하는 의문문 만들 거면. 뭐 써야 돼? 아, 크게 말해. 빨리 불러봐. Have. 다음에 day 그렇지. 다음에 뭐쓸 거니? eating 뭐라고 쓸 거야? the meal. 걔네들은 도대체 그걸 왜 먹은가? 라는 문장이 되죠. 이런 문장이 됩니다. 의문문 만드는 거 유치원 때 배우는 영어 유치원이 아니라 유치원 다닐 때 일주일에 한번 영어 선생님 오지 않냐? 유치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선생님 와가지고 막 영어 노래 가르쳐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영어 유치원 아니지만 모든 유치원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때 배우잖아. 의문문 만드는 거. 뭐 How do you do? How do you do? 막 이런 노래 부르면서 막 하지 않냐? 해. 평소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건 완전 기초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보세요. 왜? Have가 여기 있습니다. Have가 여기 있네요. 누가 주어입니까? 아까 우리 day라고 했지만 여기선 누가 주어예요? Several birds on the continental man ran masses가 통째로 주어죠. 단지 주어가 길어졌을 뿐이에요. 왜? 거대한 대륙의 땅덩어리에 있는 여럿의 새들은 다음에 이제 뭐 써야 돼? 여기 have가 있으니까. 뭐 쓰셔야 돼요? 여기 have가 있잖아요. 주어를 쓴 다음에 뭘 썼어요? PP를 썼죠? 이거 뭘로 쓰셔야 돼요, 이거를? PP로 쓰셔야죠. 그쵸? Rich 드 했는가? 왜 그랬을까? 이거 엄청 간단한 문장 구조잖아요. 다만 뭐야? 중간에 if절에 끼어들어가 있고 주어가 길어졌을 뿐입니다. 주어가. 이런 거에 낚이면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때 배우는 문장 구조인데. 그렇겠죠. 그리고 ing 쓰시면 안 되는데 have ing라는 시제는 존재하지 않는 시제입니다. 이걸 평서문으로 바꾼다면 several birds on the continental land masses have reaching 이렇게 갈 건데 have reaching이라는 시제가 어디 있어 세상에. 없는 영어잖아. have reached지. 도달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semi flawless stage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 뭘 쓰시라고요? PP를 쓰시라고요. 간단하죠, 그렇죠? 구조를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 스타일은 당연히 1번이죠. 당연히 1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동그라미 2번 같은 것들은 이렇게 나오면 너무 간단한 문장 구조인데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고 창피하니. 그러니까 한 번씩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했다고 여러분이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오늘 배웠던 어법 내용들을 노트에도 옮겨 적으셔야 돼요. 옮겨 적으시라고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옮겨 적으시면 말짱 꽝입니다. 오늘 배웠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얼마나 억울해. 마지막입니다. 잘 봅시다. 잘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의 대는 정체가 뭘까요? 동그라미 1번의 대의 정체는 뭘까요? 그렇지. 주관대잖아요.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요. 선행사는 이슈스입니다. 이슈스 선행사. 복수네. 복수동사 프리어큐파이 잘 썼네. 프리어큐파이즈 이렇게 단순 동사 쓴게 아니라 복수 동사 잘 썼네요. 우리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행사, 주격 관계 대명사, 동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2번은 여러분 형광펜 어디다 치시면 될까요? 이제 보이시죠? 2번 어디다 치세요, 형광펜? 앞에 있는 엔드에다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연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brings, directs 보이죠? 3인칭 단수 현재에 동사 s 붙여 있는 거 연결하는 게 보입니다. 3번에다가 별표를 치실 리는 없고 그냥 한번 보기만 하세요. 한번 봅시다. 잠깐만. 아, 이것도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우선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 3번, 4번하고 5번 있어요.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제 생각에 3번이 틀렸네요. 손 들어, 아무도 없어요? 4번 손 들어보세요. 4번. 5번 손 들어봅시다. 5번이 틀렸어요. 다. 봅시다. 3번은 제가 물어볼 건데요. 동사가 누굽니까? 3번 문장의 동사는 누굴까요? makes and provides 두 개죠. 동사 두 개예요. and로 엮여 있는 두 개입니다. 뭐두 개든 세 개든 큰 차이는 없지만 and로 엮여 있어서 동사 두 개요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럼 이제 동사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앞에 게다 주어가 돼야 됩니다. 이만큼 주어가 돼야 되는데요. 동사 보세요. 동사. 단수 동사예요? 복수 동사예요? 단수 동사입니다. 그러니 단수 동사입니다, 여러분. 단수 동사. 그러니까 주어는 무엇이 돼야 돼? 단수가 돼야 되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가 맞잖아요. 잘 쓰셨어요,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단수니까 잘 쓰셨습니다. 그리고 4번은 should not be taking이라고 쓰고 있는데 뭐잘 썼습니다. 위 쓰고 있으니까 능동태겠지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사람 주어니까. 5번 봅시다. 5번. 이제는 뭐 금세 보이는 거죠. 5번 잘 보세요. 5번 잘 보시면 where 썼어요. where 잘 보세요. 뒤에 문장을 봅시다. 그러면 시작하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시작하다라는 동사. 주어예요, 이게. 동사를 썼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We begin이 당연히 주어 동사지. 그럼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We begin to live a happier and more fulfilled life라는 표현은요, 완전한 문장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where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에는 1번, 2번, 3번, 4번은 안 틀렸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무심결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5번까지 왔어요, 5번까지. 근데 관계부사가 꽝 나오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뒤에 있는 문장이 무엇 해야 됩니까? 관계부사가 나왔으니까. 무엇 해야 돼요? 완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은 완전합니까? 이 문장 완전해, 안 완전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작합니다. 어떻게? 더 행복하고 더 충족된 삶을 사는 것을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해석을 했을 때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 잘 봐봐. 관계 부사가 오는데. 이게 답이래매. 이게 답이래매. 답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지만 답이래매. 그럼 여기 관계 부사가 있는데 요 뒤에가 무엇 해야 돼? 이게 답이려면 불완전해야잖아요. 그럼 이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맞습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이 문장은 여러분 완전하잖아요. 안 빠져 있어요. 목적어가 필요한 것도 없고 다
뭔무를 시작하다. 그럼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얘는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입니다. 해석해도 빠질 게 없잖아.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더욱 충족된 삶을 사는 걸 시작합니다.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럼 답이 5번이 맞아? 5번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셨으면 뭐 제가 칭찬해드리고요. 모르셨어도 괜찮습니다. 문장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이번 수능 완석의 어법을 풀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뭔 것 같아요? 이 문장 어서 쪽일까요? 그렇죠? 이 문장 어서 쪽일까요?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장 여러분 어서 쪽일래요? 엔드에서 쪼개셔야겠죠. 그렇죠? 엔드 뒤에 문장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엔드 앞, 엔드로 문장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엔드 뒤에 문장만 보시고 이게 맞았나 틀렸나를 보시면 될 건데요. 여러분들 문장이 뭘로 시작합니까? 이수로 시작하잖아요. 이수로. 그렇죠? 여러분 문장이 이수로 시작하면 뭐가 뒤쫓아 나간다는 예상하셔야 돼요. 투부정사나 대절이 쫓아나옵니다라는 걸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문장이 이수로 시작합니다라는 걸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5번 자리가 누구 자리라는 얘기야. 이때 구문의 대자리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좋은 문제냐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관계 부사 완전 관계 대명사 이것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관계 부사를 먼저 해서 뒤에 문장이 완전해라는 판단이 되면 얘는 절대로 답으로 안 보입니다. 뭐야 완전한데. 여러분 억지로 뭐라고 생각, 혹시 이거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뭐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이 불완전해서 저는 5번을 골랐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거 뭐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불완전하다면 그럼 저는 이것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라고 뭐가 있을 거잖아요. 뭐 있으십니까? 뭐 보고? 뭐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어? 이주영 임다 뭐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어? 누구의 목적어가? 요거의 목적어가? 우리는 시작합니다 사는 것을 여기 있는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목적어 여기 있는데 여러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명사고 동명사도 명사잖아요.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 구조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8문제 풀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8문제 풀었는데 어렴풋하게 남아 저는 뭐 선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어렴풋하게 남아 여러분들 오늘 푼 8문제 어법 중에서 겹치는 개념이 좀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렇죠? 가장 큰 겹치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수능 완성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이거 뒤에 저자가 계속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재를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 보세요. 만드셨어요. 좋은 문제들 많습니다. 정말. 근데 어법 문제로 한정하면 이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뭐라는 게 보여요? 뭐예요? 문장을 구분하는 능력이죠. 문장이 이렇게 긴데 문장을 구분한 다음에 이쪽 문장하고 이쪽 문장하고 서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한 게 어디서 문장을 쪼갤 겁니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remember 나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동사, 접속사 기준을 쪼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처음 드렸잖아요. 거기가 시발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생각에는 9월 평가원도 어법에 한정해서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관계사가 나와도 이렇게 5번처럼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알겠니. 다만 수능 완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법 구조는 분명합니다. 관계사, 동사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당연한데 문장이 길었을 때 쪼갠 다음에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쪼갠 다음에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때 구분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정리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실 때 도장을 받으셔야 돼요. 내일 오시는 분들은 오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루가 가기 전에 정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어디까지만 풀어오시면 되냐면 여기 앞부분은 안 할 거예요. 뭐니 어법 앞부분은 안 할 겁니다. 어법 앞부분은 뭐 당연히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9, 10 풀어오시면 됩니다. 9, 10 8지문밖에 안 돼요. 페이지로 수면 47페이지까지 8지문이에요. 내일 오시는 분들도 8지문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어법은 이제 거의 안 할 거예요. 문제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법은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으니까.